아니 진짜 왜 그러냐 대체. 빨래 좀 개는 게 그렇게 힘들어? 온 집안의 죄에다 널브러 뜨려놔야 속이 시원하니? 또해? 이놈의 잔소리 또 시작이네. 아니 바닥에 펼쳐놓고 말리면 금방 마른다고. 꼭 빨래를 건조대에 컬란 법이사? 그거 다 편견이야 편견. 고정관념을 깨라고. 아니 이게 고정관념이랑 무슨 상관임? 바닥이 이렇게 여기저기 널브러 놓으면 보기 좋아? 정신사납고 지저분해 보이잖아. 이게 실용적이고 좋거든. 봐봐, 바닥에 옷들이 퇴고돼 있으니까 오늘 뭐 입을지 한눈에 파악되고, 빨래께서 정리하는 수고도 안 해도 되는 일석이조잖아. 바로 집어서 입으면 되니까. 그래서 마지못해 제가 여친옷까지 캐서 서랍장이나 옷장에 정리를 해두긴 하는데, 맨 밑에 있는 옷을 꺼낼 때면 그 위에 있던 옷들을 죄다 헤집어 놓더라고요. 아니 옷을 꺼냈으면 정리를 해놔야지. 이걸 그냥 귀찮다고 막 쑤셔 넣으면 어떡하냐? 아 몰라 몰라, 말 시키지 마. 나 지금 약속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되니까. 아니 찬아야, 생리대를 세탁기에 넣으면 어떡해. 생리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썼으면 돌돌 말아서 버려야지. 응? 아니 뭐 어때서? 내가 더럽냐? 다 이게 철학정신이 투철해서 그런 거냐. 나 같은 여자가 어디 있는 줄 알아? 넌 나 같은 여자 만난 걸 행운으로 생각해. 절약정신이 투철하면 일회용 생리대가 아니라 면생리대를 빨았어야지. 어떤 사람이 생리대를 세탁기에 빨아서 쓰냐고. 아, 그 쫑알쫑알 찬소리 진짜 환장하겠네. 그만 좀 해라 그만. 응? 네가 우리 엄마라도 돼?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까진 잔소리 안 해. 이게 잔소리야? 내가 납득이 안 돼서 그런다. 일회용 생리대를 세탁기에? 지금 집안일 누가 다 하냐? 청소, 빨래, 설거지 내가 전부 다 하고 있잖아. 그럼 적어도 내가 하는 대로만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? 너 지금 내가 돈 못 버니까 무시하는 거지?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못 버는 게 아니라 안 버는 거야. 알아? 이래 봬도 알게 모르게 일거리 많이 들어오거든? 내가 지금 돈 못 번다고 이래? 그래, 한번 까놓고 말해보자. 너가 나랑 동거 시작하면서 직장 때려치고 프리랜서 한다 했을 때 내가 반대했어? 너가 능력 좋다고 일거리 많이 들어오니 걱정 말래서 나도 네 의견 존중해줬잖아. 근데 정작 일거리 들어오면 너 어떻게 했어? 쫄대기는 돈 안 된다고 거절하고, 큰 거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거절하잖아. 일감이 딱 거지 같은 것들만 들어오니 그런 거냐? 좀 제대로 된 게 들어와야 일할 맛이 나지? 난 놀고 싶어 노는 줄 알아? 지금 집세랑 공동생활비, 네 용돈 다 내 월급으로 충당하고 있잖아. 나중에 전세라도 들어가려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하나도 안 모인다고. 한 푼이라도 아쉬운 판국에 일을 가려 사는 게 어딨냐? 사회생활 자체가 내 입맛에 안 맞아도 참고 하는 거지. 흥! 역시 기승전 돈이구만. 넌 나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네. 아 그렇게 돈이 좋으면 돈 많은 여자 만나? 내 진짜 더럽고 서러워서 못 살겠네. 내가 뭐 너 없으면 못 살 줄 알아? 착각하지 마. 너 그렇게 찬란한 거 아니거든? 지가 벌어오는 돈이 코딱지만한 건 생각을 하고 남편만 오지게 해요. 와 진짜 동거하는 1년 동안 나 혼자 고생이랑 고생은 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? 그래 그럼 네 말처럼 나 없이 잘 먹고 잘 살 자신 있으면 그냥 여기까지 해. 뭐? 여기까지 하자니? 지금 뭐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거야? 돈 걱정 안 할 만큼 돈 많은 남자 하나 꼬셔서 같이 사세요 귀찮아 씨. 근데 돈 많고 능력 좋은 남자가 널 만나기나 해줄까? 나이 서른 먹고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손끝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인데? 야 지금이라도 기회 줄 테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해라. 이게 진짜 헤어지는 소리 아무렇지 않게 하네. 너랑 더 살다가 내 미래도 말아먹을 것 같다. 그래도 여친이니까 그동안 최대한 이해하려 했는데 내 인생까지 초잡고 낼 수는 없지. 짐 내놓을 테니까 각자 짐 싸서 나가자.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? 아니 지금 회사도 안 다녀서 마통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어쩌잔 건데. 나들 어디서 차라고. 어차피 회사도 안 다니는데 니네 부모님 집 가든가 친구 집을 가든가 노숙을 하든가 알아서 해.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줘야 돼? 잠깐 진정해 진정. 너 지금 너무 흥분해서. 우리 차분히 다시 생각해보자. 응? 아 나가.